현재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화났습니다. 바로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하여 자유한국당이 너무나 말도 안 되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뭐 개인적으로 예상하긴 했지만 했던 말 자꾸 반복하고 언성 높이고 반박도 제대로 못하고 하여튼 그냥 말 그대로 개판이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청문회 개최 합의를 하자마자 야당이 전국 주도권을 잡을 기회였는데 무지, 무기력, 무능으로 놓쳤다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차라리 청문회 없이 국민 무시 임명 강행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더 사게 했다면 야당이 전국 주도권을 계속 잡을 수 있었을 것이고 가사 임명되더라도 그것을 기회로 정기국회의 의사 일정 협의를 조국 국정조사와 특검을 연계시켰으면 전국 주도권을 계속 잡을 수 있는데 절호의 찬스를 놓쳐버렸다라고 주장했죠. 오죽하면 오늘 청문회를 지켜보던 홍준표 대표는 이를 맹탕 면죄부 청문회라며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맹탕인 야당이 맹탕 면죄부 청문회를 열어줘 맹탕인 조국을 법무장관 시켜준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실제 청문회는 그의 말대로 너무나 황당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청문회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100만 건이 넘는 기사를 쏟아내며 조국 후보자에게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던 자유한국당이 기자간담회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김도읍 의원은 엄청난 카드인 것처럼 조국 후보자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최성희 동양대 총장에게 보낸 문자를 공개했는데요. 그러나 문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대체 뭐가 문제죠? 지금 보면 김도읍 의원이 오히려 문제가 없다는 걸 증명해준 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가장 심각한 건 바로 김진태 의원인데요. 김진태 포렌식 유출이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난리가 났죠. 쉽게 말해 딸의 의학 영어 논문 초고 파일에 대한 압수물을 분석한 자료를 검찰 측에서 불법 유출하고 김진태 의원이 이걸 공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에 검찰은 역시나 또 본인들과는 무관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국민들이 바보는 아니죠. 검찰이든 김진태 의원이든 제대로 사실을 털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윤석열 총장님? 오죽하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당원들까지 나경원 원내대표와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을 욕하고 있는데요. 결국 조국 후보자를 어떻게든 헐뜯고 자진 사퇴를 시키려던 저들의 전략은 전부 수포로 돌아갔고 게다가 지지하던 사람들까지 분노하게 만든 자유한국당은 지금 역대급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상황을 통해 검찰과 언론의 민낯까지도 국민들이 제대로 알게 되어 조용히 넘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 후 대한민국의 역사가 크게 바뀔 겁니다. 끝까지 관심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후 주위에 널리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